부회장님을 위해서 부회장님과 인연이 있는 배현진 국회문화체육관 위엔 여성 스포츠 대상 레전드상을 받게 된 박세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. 한국 여자역도 최중량급의 유망주인 박혜정 선수는 올해 첫 국유대회에서 프리사이클 선수권 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. 한국 사이클 역사상 네,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특히 올해는 2020 대유미니아 MBN 여자 오픈에서 감사합니다. 네,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고요. 준비를 안 해왔기 때문에 뭐 그렇게 네 안녕하세요 배구 선수 김연경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전에 너무 박민지 프로님이 네 너무 훌륭한 말을 해가지고 네, 저는 준비를 안 해왔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할 말은 없기는 한데 또 이렇게 훌륭한 후보분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대상을 받게 돼서 또 뜻깊기도 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여성 스포츠 분들을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더 좋은 모습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김연경 선수 앞으로 부산을 빛낸 우리 여성 스포츠인분들 대표해서 시민을 만나보셨습니다. 자, 여러분들 무엇보다 부산 조심하십시오. 아, 감사합니다. 또 훌륭한 또 이렇게 후보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큰 상을 대상을 받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. 결국은 여성 스포츠 분들이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와 좋은 성적을 거둠으로써 많은 분들이 좋게 좋은 이미지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여성 스포츠 선수로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. 또 그거를 또 대표로 제가 오늘 이 상을 받았기 때문에 감회가 또 새롭고 또 앞으로도 여성 스포츠 선수를 대표로 더 열심히 여성 스포츠를 알리는데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여자 배구가 원래 남자 인기를 앞섰어요. 이제는 아시죠? 대충 들었습니다. 네, 그러니까 네. 어떻게 오시기로 결정한 건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오셔서도 뭐 이런저런 많은 일들도 있었지만 정말 내가 와서 우리 여자 배구를 포함해서 많이 좀 변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나요? 확실히 관심도나 그런 면에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. 그만큼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제가 들어옴으로써 또 여자 배구가 한 번에 또 붐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또 그게 또 걸맞게 또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네,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보시길 잘하셨죠? 예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